자, 그러면 정솔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청파동 3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지하철 1호선 남영역인데요. 도보로 약 2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세권의 입지입니다. 자, 그리고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도 도보로 약 3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청파동 3가의 배후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주택 바로 인근에는 신광 초중고가 위치해 있고,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후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편리한 교통시설을 통해 중구, 강남, 여의도 등 서울 중심 업무지로의 접근성 또한 우수해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중요하게 평가받는 부분이 바로 녹지 환경을 뜻하는 숲세권인데요. 서울 중심 입지에 위치한 용산구지만 풍부한 녹지 환경을 자랑합니다.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조성될 용산공원이 완공된다면 남산부터 한강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이 갖춰져 더욱 차별화된 숲세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의 미래 가치를 더해줄 다양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서울역 북부역세권 유유철도 부지에 강북의 코엑스가 조성됩니다. 2022년 착공 예정인 이 복합단지가 완공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또한 GTX A, B노선 개발 사업과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 용산 전자상가 도시재생 사업 등이 차례로 진행되며 용산구의 미래 가치는 더 밝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부한 배후 수요와 편리한 교통, 다양한 개발 호재로 그 가치를 자랑하는 용산구 청파동 3가의 다세대 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용산구입니다. 뭐 지금 이미 갖춰져 있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갖춰질 것들도 참 많은 곳이 바로 이 지역이죠. 자, 용산구 지금은 청파동 3가의 주택 먼저 좀 검토를 해볼게요. 자, 일단 개요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알아보는 지역은 또 서울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요즘에 떠오르는 지역이죠. 바로 용산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요, 1호선 남영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4호선 숙대 입구역에서도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용산에서도 상당히 지하철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면적은 실사용 면적은 60.04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16.87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층수는 총 6층입니다. 6층 중에 5층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방두 개, 거실, 주방, 화장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풀 옵션이 제공이 됩니다. 준공은 2021년도 1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5억 9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 한번 외관 사진 보면서 좀더 말씀을 나누면요. 자, 2021년도 1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임차인들 이제 보통 아직 내부나 그런 것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보통 이제 3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임차인들도 이제 하나하나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대로변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가까운 지하철역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가 바로 근처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내부 같은 경우도 방두 개, 거실, 주방,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거실에서는 뭐 상당히 뭐 모든 집이 다 그렇진 않지만요. 상당히 많은 집들이 딱 내다보면 남산이 보입니다. 남산 타워가 쫙 펼쳐질 정도로 상당히 전망이 우수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실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내부 같은 경우도 지금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뿐만 아니라 뭐 인덕션 등풀 옵션 제공이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집 안에서 뭐 남산 타워가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점만 들어도 만족도가 확연히 높아지네요.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일단 2021년 12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신축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6층짜리 건물 중에 5층까지 올라가시면 될것 같고, 투룸에 풀 옵션이라는 점도 꼭좀 기억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 용산구 청파동 일대가 또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입지와 호재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위치를 좀 많이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용산을 하면요, 지하철역을 무시하고 그냥 아 재개발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에 너무 포커스 맞추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1호선 남영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숙대 입구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통 용산이라고 하면 교통망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지하철이 상당히 좀 동떨어진 지역이 많은데 여기는 여기서 상당히 가깝다는 걸 가장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뭐 서쪽으로나 뭐 동쪽으로 뭐 사통팔도 넘어가기 좋기 때문에 지금 동과 서, 남과 북이 연결되는 그런 노선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인근의 학군도 풍부합니다. 실제적으로 임차인들이나 관련돼서 뭐 종사들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인근에 바로 가깝게 숙명여자대학교도 청파동에 위치했기 때문에 바로 가깝게 있고요. 조금 더 넘어가면 뭐 이화여대나 뭐 서강대학교 뭐 다양한 학교들이 있다는 것도 하나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녹지 환경도 뛰어납니다. 특히 용산에서도 상당히 오른쪽 바로 건너편에 좀만 더 이동을 하면요. 이 지금 용산 이제 공원이 이제 또 예정되어 있죠. 용산 공원이 있고 바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서울역 일대도 또 상당히 또 녹지 공간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풍부한 녹지 환경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이란 자체가 워낙 지금 서울에서도 상당히 가운데 딱 있기 때문에 바로 용산이란 업무지가 바로 가깝게 붙어 있지만요. 바로 광화문 업무지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 상업지가 거의 대다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서울 도시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뭐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 같은 경우 바로 이 광화문 이 업무지에서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 서쪽으로 바로 옆으로 가면 이 지금 뭐 북쪽 라인의 말리지에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지금 뭐 용만 루나 그쪽을 넘어가면 바로 마포가 나오기 때문에 마포 업무지도 상당히 뭐 가깝게 메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리를 건너면 한강대교나 뭐 원효대교, 그다음에 마포대교 건너가면 또 여의도 일대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하다는 것도 좀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그런 내용들도 말씀드렸지만 호재를 보면요, GTX 비노선이 또 2022년도에 또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자, GTX 비노선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용산이 이제 명실상부한 이런 지하철 교통망의 핵심 축으로 또 바뀐다는 겁니다. 바로 이 용산역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이 청파동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말하면 용산역에 GTX 들어오기 때문에 강남이나 뭐 다른 지역으로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이 지금 강남역 신사역까지가 이제 올해 상반기 개통 예정이 있는데 바로 이 개통 예정이 이제 바로 이제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가면 용산까지도 연결됩니다. 그 용산으로 해서 연결된다면 지금 현재 지하철 노선 보면 용산에서 강남까지 바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좀 더 돌아가거나 아니면 좀 더 우회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신분당선 향후에 들어온다면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용산 정비창 일대가 또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옛날 국제 업무 지구 일대 라인이 정비창 부지가 지금 단계별로 또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에 맞물려서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미군 기지 일대가 또 이전함에 따라서 이 일대 지금 이제 공원화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원이 들어온다 하면 바로 걸어서 바로 건너편에 삼각지를 지나서 바로 걸어서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어마어마한 녹지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거주, 주거의 환경이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근처입니다. 바로 이쪽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2026년도 준공 예정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입지와 호재를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요, 용산입니다. 일단 뭐 자가용만 이용하셔도 어디든지 서울 중심 입지이기 때문에 쉽게 어느 곳이든 도달할 수 있는 곳인데다가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1호선 남영역에서 걸어서 뭐 2분도 채 걸리지 않는데요. 자, 그만큼 지하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뭐 GTX 이야기부터 용산 뭐 미군기지 일대 개발까지 엄청난 개발 호재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곳이 바로 이 용산 이라는 점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용산구 청파동 3가의 주택 가격까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볼까요? 네, 여기 지금 청파동 3가 다세주택은요, 지금 매매가는 5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전세는 한 3억 5천만 원에 지금 전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실 투자금 2억 4천만 원대 초 역세권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